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올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FOMC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11월 이제 75BP 인상 이후에 일단 관련된 회의에서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속도 조절에 관한 방향성 제시 여부와 금융성 금융 안정성 및 인플레이션들에 대한 시각 변화 등이 있는지 이 점에 일단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흐름은 12월 달 같은 경우 기존은 이제 75BP 인상 유력에서 최근의 흐름은 50BP 인상이 조금 더 우세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연준이 매파적 기조를 벗어나서 일단은 이런 흐름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이런 정책 전환 가능성 등을 통해서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드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준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경고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거나 조기 금리 인하 등의 정책 전환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를 전후로 해서 일정 부분 기조가 변화가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증시가 급반등하거나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은 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무엇이 있을까 일단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종목 중에서는 일단은 좀 살펴봤던 것은 음식료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연준의 FOMC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종목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 뭐 잘 아시다시피 국내 일단 대표적인 음식료 업종인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만두라든가 미국의 이제 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출이 상당히 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대한통운의 실적을 제외했을 경우 매출이 약 4조 9천억 정도로 한 16% 정도, 영업이익은 3,900억 정도로 약 2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보면 주가의 부침과 상관없이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일단 나타나주고 있고 국내 및 해외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성장세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 인상을 일정 부분 식품 가격 등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일단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고 시장의 인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일단은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금리 인상과 관련한 영향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식품 재구매율이 꾸준하게 좀 상향을 하고 있어서 미국 내 일단 마켓 쉐어도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는 점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의 수급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이제 4거래일 연속 이 종목에 대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며 9월 달에 들어서 이제 10월 달은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9월 달 기간도 집중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수급과 실적 그다음 여러 가지 모멘텀 등이 삼박자가 고루 어우러진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음식료 업종에서 CJ제일제당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과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